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주말을 맞이해서 배말 라면 먹방, 그 다음에 얘는 거북선 찜. 요거는 이제 저희 재료는 저희 우리 또 매니저 애기 야옹 누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물로 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누나 고마워. 네, 배말로 만든 배말 된장라면. 스프 두 개랑 된장을 같이 넣어서 이렇게 구수하게 한번 끓여내 봤습니다. 네. 자, 요게 이제 배말이라는 거고요. 네, 얘는 이제 거북손이라는 아이인데, 저도 처음 먹어봐. 아이고야, 30개! 우리 띠뜨버거님 감사드립니다. 팬가입. 서리 언니 60님, 60개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자, 요거는 어머니께서 묻혀주신 노각. 이건 노각이라는 아이인데, 늙은 오이를 뜻하죠. 우쭈쭈 깡님께서 30개로 또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0개 팬가입. 어서 들어오세요. 자, 면은 너구리면. 네, 너구리면 사용했어요. 이제 불을 꺼주시고, 배말 된장라면. 강호동이 TV에서 그러죠? 만재도네, 만재도. 작년 이맘때쯤 먹었던 소주가 해장되는 그런 맛이야. 작년에 먹은 소주가 해장이 되는 어떤 그런 맛? 어우. 그리고 배말 자체에 약간 짠기가 있어서 여러분, 물을 좀 넉넉하게 넣으세요. 그리고 된장도 좀 푸셔야 맛있습니다. 쫑식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어우, 야, 죽인다. 아, 거북선 또 한번. 여러분, 요 위에 또 이렇게 배말들이 다 빠져갖고, 알맹이가 다 올라와요. 먹기 너무 편하게. 조개와 전복의 중간 맛인데, 감칠맛이 더 있네, 이게. 자, 여러분, 거북손입니다. 거북이 손이 아니라 조개류의, 요 해산물이에요. 요거를 잡고 가운데를, 물이 나온다 그러네? 어떻게 뜯어야 돼? 뜯으면 요렇게, 뽀얀 속살을 드러냅니다. 그럼 요 아이를 잡아서, 뜯으면 요 부분을 먹는 거래. 요 부분 초장을 찍어서 와 맛조개 맛이랑 똑같아. 맛조개 맛이랑 더 똑같은데 식감이 예술이네. 식감이 너무 좋다. 식감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요. 저 라면이 뿔기 때문에 라면을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국물도 국물인데 라면이 대박이야. 라면 안에 이 국물 이게 다 들어가 갖고 소스가 배말 보여드릴게요. 네, 생방송 중입니다. 네. 양념 안 하고 그냥 끓는 물에다가
자그마한 전복같이 생겼죠? 가격이 1kg에 15,000원이라고 해요. 맛있다. 아, 근데 국물이 죽여, 국물이. 국물이 그냥 미쳐 있어요. 이거요? 글쎄요. 몇 킬로인지 모르겠네. 대왕 거북선. 존나 많이 먹네 하시는데 남겼다가 아침에. 여러분 이게 집에서 먹긴 좀 힘드네요. 온 집안에 물이 튀고 난리가. 물 튀는 거 봤어요? 비린 맛도 전혀 없고 그냥 담백하고 쫄깃하고 그 맛조개 맛의 특유의 그 감칠맛까지 있어요. 아 근데 여러분 아, 맛은 있어요. 근데 꼭 밖에서 야외에서 드시기를 네,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 탕에는 내가 된장 더 넣고 물 좀 더 넣고 이제 배말이랑 이 남은 거에다가 숙주 넣고 양파랑 채소 좀 넣고 아침에 끓여갖고 그걸로 먹을 거야. 탕으로. 그럼 진짜 죽일 것 같아. 띠뜨버거님께서 60개 별풍선을 띠뜨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전혀 안 나요. 비린내 전혀 안 나요. 거북선. 먹기가 좀 힘들고 이런 음식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내가 나중에 주방 가갖고 다 까갖고 다 까놓은 다음에 생살만 발라놓은 다음에 소주 안주로 먹는 거지. 야옹 누나 덕에 아주 그냥 주말 소주 안주가 아주 그냥 씹어지게 생겼네. 아, 와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그 살이 또 다 발라져 있어갖고 라면 두 개요. 맛있다. 너구리 숙부랑 된장이랑 같이 넣었어요. 아이고야. 와, 해장 제대로 됐네. 어제도 술 먹었는데 어제 신촌을 갔는데 새벽에 신촌에서 팬분들을 만났어요. 남자 세 분 뒤에서 부모님 이러면서 달려와 편의점에서.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남자 셋이, 건장한 남자 셋이서 부님 이러면서 나를 확 껴안더라고. 뭔가 다 먹었어요 여러분. 녹화는 여기까지.